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personal life, chapter 7, the word, 그 말씀. 지금까지 chapter 1, I am, chapter 2, be still and know, chapter 3, I, life, god, chapter 4, consciousness, chapter 5, the key, chapter 6, thinking and creating 까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chapter 7, the word 말씀, 그 말씀. 이번 시간은 조금 포맷을 바꿔서 이미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곧 영어 본문에 그대로 붙여서 한번 쭉 읽어보는 식으로 조금 속도감을 내서 평소보다 다소 빠르게 그러나 바쁘진 않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내 안의 나라고 번역된 이책 이게 사, 단기 4333년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그게 서기 2000년도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바로 이 책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세계사에서 유영일 옮김 해서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2011년에 신업공동체에서 유영일 번역가를 비롯한 또 다른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책이 나왔고, 어, 그리고, 어, 무료 배포판이라고 해서 한 12장까지 우리말 번역이 그대로, 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라와서 PDF 파일로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인 이용을 빼고 출처를 밝혀서 인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not copyrighted, but copyrighted. Left it, copy left it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이나 또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copy left it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he word 조금 음 문자적인 해석이나 단어 해설 또는 그 행간의 해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그대로 영어 본문에 우리말 번역 깔끔하게 정리된 번역을 그대로 붙여서 쭉 흐르듯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만 음, 부연 설명을 조금씩 드리고 그대로 함께 읽어 보는 식으로 이번 시간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Chapter 7 The Word We will now take the key and show you how the plan and process just described is the one by which the world came into existence, how the earth and all that is in it and on it, including yourself and your brothers and sisters, are but 우리는 이제 열쇠를 손에 쥐고 take the key 그에게 방금 설명한 계획과 과정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된 하나의 원리인지 또 그대 자신과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지구 전체에 있는 만물이 that is in it and on it 지구 안에 그리고 지구 상에 즉 지구 전체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해서 발상 이데아 my idea an idea 한 생각 그리고 I am이라는 실존의 이데아 즉 말하자면 생명이 발현되기 이전의 상념 상태 순수 의식 상태. 칸트가 얘기한 또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상향 존재 이전의 세계 생명이 발현되기 이전의 순수 의식 상태 그 이데아가 외부로 구현된 것일 뿐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which is now being thought into life expression 이것이 지금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구현되고 있다. I, the creator, am the original thinker, the one and only thinker. First, know that. 창조주인 나는 최초의 사유자이고, thinker 대문자로 되어 있죠. 우리말로도 작은 따옴표가 붙어서 사유자, 생각하는 자, 한 존재이며 유일한 사유자다. The one and only thinker, 하나이면서 유일한 사유자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라. 그렇죠? I, the creator, am. 그대 안에 들어있는 I am이라는 실조는 고유한 본래의 사유자이며 최초의 사유자이고 또 유일하며 하나인 그 사유자인 것이다. As previously stated, man does not think. It is I who think through his organism. 앞서 진술한대로 인간이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인간이라는 유기체 유기체 생명체를 지닌 유기적 생명체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it is I, 나다, I am이다. Man believes he thinks, but before he has awakened to a realization of me within, He only takes the thoughts I attract to or inspire in his mind, and mistaking their real meaning and purpose, places a personal construction upon them, and through the selfish desires thus aroused, creates for himself all his troubles and brings upon himself all his woes. 대략 감이 오시죠? 이제, 조셉 배너의 문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제법 길게 보이는 만연체라 할지라도, 쪼개서 읽으면 그리 어려운 문장이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꽤나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또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우리말로 깔끔하게 번역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믿지만 내면의 나를 실감하여 깨어날 때까지는 단지 내가 그의 마음에 끌어오거나 영감을 주는 생각을 취할 뿐이다. 물론 참뜻과 목적을 오해하여 개인적, 사적인 해석을 덧칠하기도 한다. 이렇게 일으킨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스스로 온갖 곤란과 고초를 겪게 된다. Troubles and woes. 된다, These apparent mistakes, misconstructions, and interferences of man are in reality only the obstacles in his way to be overcome, that he may, through the overcoming, finally develop a body and mind strong and clean and capable enough. 인간의 이런 외관상 실수와 곳해, 얼핏 그렇게 보이는 실수와 오해, 방해는 interferences, 실상 자신의 일에서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다. overcome. 이런 극복을 통해 결국 인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심신을 강하게 단련하고 맑게 정화하여 각자 내면의 영혼으로 영원토록 작동하는 이런 내발상을 완벽하고도 의식적으로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의 영혼으로 within his soul 저 같으면 그라는 혼 안에 있는 영과 혼을 저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아주 확연히 구별하면서 쓰는 편인데요. 대부분, 음, 우리말 문서 또 번역된 문서들 보면 소 o 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에, 저하고 쭉이 책을 함께 읽어오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soul은 is not the spirit. There's only one spirit but many souls. 대략 그런 식으로 감 잡으시고요. 다음 문장. Man then is only the organism I am thus preparing through which to manifest the perfection of my idea. He provides the personality with its body, mind, and intellect, through which I can express this idea perfectly, the physical brain with which I can think and speak it into outer manifestation. 다 여러 번 나오고 여러 번 함께 읽었던 단어들이고 문장들입니다. 다만 조금 길게 느껴지는 만연체 문장 속에 여기저기. 골고루 녹아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조금 산만해 보이지만 우리말로 깔끔하게 번역하면 이런, 이렇게 읽힙니다. 따라서 인간은 내 발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구현하려고 내가 그런 식으로 예비하고 있는 유기체일 뿐이다. 인간은 개성에게 내가 이런 발상을 완벽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몸, 마음, 지성을 준비하고 또 내가 외부로 구현하기 위해 생각하고 위해 말할 수 있도록 뇌를 준비한다 I am thus preparing through which to manifest the perfection of my idea. I am i d e a 의 완벽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t h r o u g h w h i c h 그런 생명적 유기체가 바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 특히 그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표현해내고 구사해내는 것은 I am이다. 같은 내용이죠. I plant in man's brain an idea, any idea. That idea would grow mature and speedily ripen into complete outer fruition or manifestation. If man only would let it would give his mind and all his thoughts his heart and all its desires wholly over to me and let me come forth as the perfect fulfillment of that idea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let go let god let go let i am 나는 인간의 뇌에 발상을 어떤 발상이든 심는다. I plant in man's brain an idea, any idea. 인간이 그것을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끼어들어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거들고 끼어들지 않는다면 let go, 모두 내려놓고 be still. and n o I am. God. 가만히 있으면 알라 그 대안에 있는 I am이 신인 것을 다 알아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인간이 그것을 내버려 두기만이라도 한다면 그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욕망을 나에게 완전히 넘기고 그의 발상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도록 나를 내버려둔다면. 내가 하도록 모두 맡긴다면, 그 발상은, 그 아이디어는 잘하고 성숙하고 빨리 여물어 외적으로 결실을 거두어 완전히 구현될 것이다. Perfect fulfillment of that idea. Let go. Let God within. I will now plant in your brain mind an idea. May it grow, mature, and ripen into the glorious harvest of wisdom which is awaiting you if you let me direct its growth and expression through you. 같은 말씀이죠. 나는 이제 그대의 뇌와 마음에 한 발상을 심을 것이다. 어떤 생각을? An idea. 만약 내가 그대를 통해 그 발상의 성장과 발현을 이끌어 가도록 그대가 허용한다면, <laughs> let me, let go and let me. 그것은 자라고 성숙하고 염으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보람찬 지혜를 거둘 수 있다. The glorious harvest of wisdom which is awaiting you.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혜를 영광스럽게 수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Glorious harvest of wisdom, which is awaiting you. 그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보람찬 지혜를 거둘 수 있다. In one of my other revelations called the Bible, you are told much about the Word, but very few, even the most learned Bible students, comprehend my meaning. 나의 계시 중 하나인 소위 성경이라는 책에 "called the Bible" 말씀에 관한 구절이 많지만, "about the w o r d 말씀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따옴표가 쳐져 있네요. 말씀에 관한 구절이 많지만, "성경 연구가조차 the most learned Bible students" 가장 학식이 풍부하고 꽤 배웠다는, 많이 배웠다는 그런 성경. 학생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 연구가조차 내로라하는 꽤 많이 안다는 learn it 그런 연구가조차 내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이는 극히 적다. Very few 거의 없다는 거죠. You're told that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by the Word, and without Him, the Word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지난 시간 몇 번에 걸쳐서 읽어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그 내용이죠? 그대는 이렇게 들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미 들은 바 있다. You shall learn herein how my word was in the beginning. How it was with me, and how it was I myself, how all things were made by me and by my word, and that without me and my word was nothing made that now exists. Now, a word to the human understanding is a symbol of an idea, that is, it stands for embodies and represents an idea 여기에서 나는 내 말이 태초에 어떻게 있었고 말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었고 어쩌서 말이 곧내 자인지 밝히고 내가 어떻게 나의 말로 만물을 지어냈는지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것중내 말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인간의 이해로 말이란 발상의 상징이다. 즉, 말은 발상을 상징하고 표현하며 대변한다. That is, it, the word, a word stands for, 뜻하고, embodies, 체현하고, and represents, 대표한다. 그 생각을. 그래서 어떻게 말이란 상징이 말은 그 아이디어를 상징해내고, 체현해내고, 또 대표하는가? 그것을 밝히고자 한다. You are a word, a symbol of an idea, if you can see it. So is a diamond, a violet, a horse. You are a word,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대, italicized. You are a word, a symbol of an idea, if you can see it. So is a diamond, a violet, a horse. When you can discern the idea back of the symbol, then you know the soul or the reality of the manifestation appearing as a man. A diamond, a horse, a violet 만일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대는 어떤 발상의 한 상징인 하나의 말씀이다 You are a word 그대가 곧 하나의 말씀인 것이다 감이 오세요? You are a word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피조물 그대는 어떤 발상의 한 상징인 하나의 말씀이다 You are a word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다이아몬드도 제비꽃도 소도 그러하다 그 상징의 배후에 있는 발상을 통찰할 수 있다면 그대는 한 인간으로 한 다이아몬드로 한 마리의 소로 또한 송이의 제비꽃으로 나타난 모습의 실상이나 그 혼을 알게 된다 When you can discern the idea the back of the s y m b o l Then you know the soul or the reality of the manifestation, appearing as a man, a diamond, a horse, a violet. 엄청난 내용을 지금 쭉 그러듯이 읽고 있습니다. Hence, a word, as used in the above quotation, means an idea. an idea latent and unmanifest however waiting to be expressed or thought and spoken forth in some form or another 그러므로 앞프의 인용 구절에 쓰인 것처럼 말이란 아직 구현되지 않아 잠재되어 있지만 latent and unmanifest 잠재되어 있고 아직 표출되지 않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말이란 아직 구현되지 않아 잠재되어 있지만 이런저런 형상으로 발현되기를 혹은 생각되고 말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발상을 뜻한다. 앞서 이데아가 순수 의식 상태, 어떤 존재 발현 이전의 순수 의식 상태를 my idea라고 풀어준 그 번역도. The word that was in the beginning and that was with me was then not only an idea, but it was my idea of myself in expression in a new state or condition which you call Earth life. 태초에 나와 함께 있던 그 말씀은 하나의 발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가 지상의 삶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상태나 조건으로 발현된 내 자의 발상이기도 했다. The word that was in the beginning and that was with me was then not only an idea, but it was my idea of myself in expression in a new state or condition which you call earth life. 그대가 지상의 삶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상태나 조건으로 발현된 내 자아의 발상이기도 했다. My idea of myself, I am 이라는 실존의 참나, 그분의 My idea가 in expression 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This idea was I, myself, because it was part of me being as yet, latent and unmanifest within me, for it was of the substance and essence of my being, which is itself an idea, the one original idea. 이런 발상은 내 자였다, 내 자의 다름 아니었다. 강조돼 있죠. 내 자는 내 내면에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채 잠재된 나의 부분이었고 그것은 발상 자체자, 즉 유일한 최초의 발상인 내 존재의 본질이며 에센스, 요체였기 때문이다. Substance and essence, 핵심이었다. 그것이 본질이었다. All things were made by me by the vitalized action of this, my idea. Being thought and spoken into expression, and nothing has been or ever can be expressed in earth life, without having my idea as the primary and fundamental cause and principle of its being.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런 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내 발상이 생각과 말로 표현됨으로써 만들어졌다. 즉내 발상이 그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원리가 됨으로써 이 지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발현되었고 일찍이 발현될 수 있다. This my idea. My idea therefore is now in the process of Unfoldment or of being thought into outer expression, some call it evolution, just as is the flower when the bud puts forth from the stalk and finally opens into the blossom, obeying the urge to express my idea hidden within its soul. Just so will I develop and unfold all my mediums of expression. 그러므로 이런 내 발상은 지금도 펼쳐지고 생각의 외부로 발현되는 과정, 어떤 이들은 이것을 진화라고도 부르는데 그 발현되는 과정에 있다. 즉, 꽃의 봉오리가 가지에서 고개를 내밀어 마침내 꽃을 활짝 피울 때, 꽃에, 꽃에 있는 내면의 영혼에 숨겨진 내 발상을 발현해 달라고 꽃이 재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완벽한 말씀으로 발현될 역량을 갖춘 내 자아는 발현된 그 매개체 인격이라고 하는 몸 마음 지성을 통해 빛을 발하고 말씀은 인간이 되고 육신이 되리라. 조금 쪼개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약간 다른 뉘앙스가 풍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다. 감 잡고, 다음 문장으로 가봅니다. At present, these mediums are of such nature that they require many languages of many types,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 composed of almost an infinite number of words to express my idea. 지금에 이르러 내 발상을 발현한, 발현할 매개체는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언어와 거의 무한대의 말씀이 아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형태까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나는 발현을 위해 모든 매개체를 조성하고 펼쳐나가며 그것들은 서로 협력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운 내 발상의 완벽함을 완전하게 그들의 영혼 밖으로 그려낸다. 우리말로도 애매한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은 그런 다소 심오한 말씀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이 곧 아이디어의 표상이었는데 지금 세상에는 조금 복잡한 양상들이 얽히고 설켜져서 말들도 많아졌고 거의 무한대의 words 말이 필요하게 됐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형태까지 그건 모두 말로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복, 매우 까다롭다.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내 발상의 완벽함. I am이라는 실존이 가지고 있는 my idea 그 이데아의 perfect expression 완벽한 구현을 위해서 어쨌든 완전하게 그들혼 밖으로 그려낸다. 말씀의 위력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죠. But when I shall have completely thought out my idea, or shall have perfected my many mediums of expression, Then shall my idea shine forth in every word, each, in fact, being a perfect part or phrase of my idea. All so chosen and arranged that they will really be as one word, radiating the sublime significance of my meaning. 이 말씀은 언제인가 한번,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단어 하나 하나, 또 문백, 또 행간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걸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본문의 뜻을 한번 느껴봅니다. But. When I shall have completely thought out my idea, or shall have perfected my many mediums of expression, then shall my idea shine forth in every word, each, in fact, being a perfect part or phase of my idea, all so chosen and arranged. That they will really be as one word, radiating the sublime significance of my meaning. 가장 중요한 표현은 one word, 한 말씀. 이건데요. 일단, 우리말 번역을 한번 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발상을 완전하게 고안해 내고, 발현을 위한 다양한 매개체를 완벽하게 조성한다면, 그 발상은 사실 단계마다 내 발상의 완벽한 부분이 되면서 온갖 말로 빛을 발하리라. 그렇게 모든 것이 선택되고 배치되어, 그것들은 진정 하나의 말이 되고, 내 뜻을 숭고한 의도로 펼쳐낼 것이다. 그 하나의 말, one word. 이걸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에 오리라 믿습니다. Then shall all languages have melted, merged into one language, and all words into one word, for all mediums shall have become flesh. And all flesh shall have become one flesh and the now perfected medium for the complete expression in one word of my idea, myself. Then shall myself, now capable of being expressed by these perfected words, shine through its medium of expression, through the personalities. Their bodies, minds, and intellects, and the Word shall have become flesh, or shall be the flesh. 엄청난 내용인데요. 우리말로 그 다음 모든 언어는 하나의 언어로 모든 말은 하나의 말씀으로 합쳐지고 녹아들게 되리라. 뭐냐 하면 모든 매개체인 내 자인 내 발상의 한 말씀으로 완전히 발현되기 위해 이제는 완벽한 매개체인 하나의 육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축약해서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이 문장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This means that all words, through the regenerative power of my idea within, shall have evolved through the flesh, transmuting and spiritualizing it and making it so transparent and pure that the personality will have nothing more of earth nature left in it to hinder impersonal expression, enabling myself. Therefore, to shine forth perfectly and become fully manifest, thus amalgamating once more all words and all flesh into one word, the Word, which was in the beginning and which then will shine through all created flesh as the Son of Glory, the Christ of God. 금상첨화라. 점점 더 엄청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내 발상의 재생성을, 힘, 재생성하는 힘을 통해 모든 말씀이 육체로서 진화한다는 뜻이다. 육화, incarnation. 그렇게 육체를 변형시켜 정화해서 아주 투명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지면 그 개성은 초인격적인 발현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성향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내 자아는 I am 이라는 실존의 참자아는 완벽하게 빛을 발하고 충만하게 구현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과 육신을 입은 모든 존재를 또다시 하나의 말씀으로 태초에 존재했고 영광의 태양이나 신의 그리스도처럼 모든 창조된 육체를 통해 밝게 빛날 그 말씀으로 The Word로 합쳐질 것이다. 그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The Word, all words and all flesh into one word, the Word.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this is the plan and purpose of my creation and of all manifested things a glimpse of the process of my creation or of my thinking my idea of myself into earth expression will be given in what follows 이제 다음 장들에서 이제는 나의 창조 과정, 즉, 내 자의 발상을 사유해서 이 지상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Chapter 7, The Word, 가 모두 맞춰지는데요. 대략 어떤 감이 오는지요. 말씀이 유이 되어. 한 절반 정도 처음은 어느 정도, 어, 이해가 되는데, 후반부는 제법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죠. 특히, the word.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the word. 한 말씀. A word. 가 되는데, 그 비밀을, chapter 8. My idea. 그렇다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구현되는, my idea, 신의 발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 my idea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텐데요. 어, 가능하면, 7장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8장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8장, 9장, 10장을 쭉 한번 읽고 다시 돌아와서 7장의 후반부를 새기면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7장은 이렇게 쭉 그러듯이 한번 훑어본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chapter 8 my idea를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7장 후반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일단 8장, 9장, 10장을 읽고 다시 와서 7장의 뒷부분을 되새겨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